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인간관계 훈련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7명씩 교수님이 우리를 그룹을 지어 앉히더니 과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제 문제를 하나 내시면서 정답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7명 정도의 그룹에서 30분 안에 만장일치로 정답을 찾은 경우에 이제 그 그룹이 점수를 얻는 것입니다. 7명 모두에게. 그러지 못하면 모두가 다 점수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날 그 시험에서 저희들이 실패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속상했어요. 나중에 교수님께서 정답을 이렇게 발표를 하시는데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답이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더 속상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가지고 30분 동안이나 토론을 했는데 끝까지 아니라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만장일치가 안 됐었거든요. 그때 제 마음에 그것 봐! 내가 옳았잖아! 그런 마음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겉으로 말은 못하지만 그런데 평가회 시간을 주더라고요. 교수님께서 자, 30분 안에 만장일치가 된 존은 어떻게 해서 그런 결론을 시간 내에 도출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서로 평가해보고 만약에 실패했던 존은 왜 우리는 평가해볼 때 결론을 얻지 못했는지 한번 서로 이야기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끝까지 제 의견에 반대하던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토의하는 도중에 아, 제가 주장하던 게 옳다고 자기도 생각이 들더래요. 그런데 도무지 자기 생각이 잘못됐고 제 생각이 옳았다고 말을 못하겠더라는 겁니다. 기분이 나빠서. 제가 얼마나 강하게 옳다고 주장을 하는지 만약에 자기가 그걸 인정하면 자존심이 확 상할 것 같더래요. 그리고 제가 그것 때문에 막 좋아할 것을 생각하니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더래. 그래서 우리 조가 다 결국은 점수를 다 잃어버릴 것을 알면서도 자기 주장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었노라고 그 평가의 시간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정답인지를 아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무엇이 옳은 거다, 무엇이 바른 거다는 것을 아는 것만 가지고는 지도자 자격이 없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면 그건 지도자 자격이 없구나. 내가 지도자 될 자격이 아직 없구나.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무엇이 옳은 줄 알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것이 바로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 중에 아주 비슷한 은사가 이렇게 갈리는 것이 있는데 하나가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예요. 둘 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식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게 지혜의 은사예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될 때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알았고 사도 바울 주위에 있는 다른 제자들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셨어요. 이것을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겁니다. 예언도 지식의 은사에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하는 것이 남은 문제예요. 대부분은 거기서 그냥 그러니까 환난은 피해야 되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그랬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혜의 은사가 더 있었습니다. 지혜의 은사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 도망가지 마. 환난을 당할 거라고 내가 미리 말해준 것은 너가 담대하게 그 일을 맞이하라고 하는 뜻이야.
그걸 사도 바울은 이해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환난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지혜의 은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알아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거스를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식보다도 지혜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놀라우게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같이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환난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야고보 사도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앞에서 그동안 이방인들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열매들을 보고를 했어요. 그 보고를 들은 야고보와 예루살렘의 교회 지도자들은 기뻤죠.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놀라우니까. 그리고 사도바울 같은 사람을 이렇게 쓰시는 또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정말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마냥 기뻐만 할 수는 없었어요. 사도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방인들에게 선교한 보고를 하는 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한편으로는 마음이 대단히 힘들었어요. 이유는 예루살렘에 이미 수만 명의 성도들이 이제 늘어났습니다. 이게 또 하나님의 역사지요. 근데 그들이 다 유대인들이고 유대교인들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안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안 좋게 생각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그렇게 들은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 지키지 마. 율법은 지키지 마.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이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게 된 이 신자들은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도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총본산입니다. 뭐 율법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유도 율법을 어겼다는 거잖아요. 그랬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율법 지키는 일은 다 청산하고 이제 예수만 믿으라고 못했어요. 뭐 전부 다 율법 지키는 문화니까.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하고 관습도 지키고 그러면서 예수도 믿으시라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율법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데 율법은 지키지 말라고 한다는 거예요. 모세를 배반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교 신자들, 유대인 신자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대단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번 오면 따질 거다. 그러고 있단 말입니다. 야고보 사도나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아주 난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하는데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제안을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당신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좀 분명하게 알립시다. 우리 중에 네 사람의 결례를 이번에 서원한 그런 성도가 있는데 그들이 성전에서 이 결례를 행하게 되어있는데 당신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결례에 들어가는 비용을 당신이 부담하세요. 그러면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아, 사도 바울도 율법을 잘 지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율법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인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것은 좀 억울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한 것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할례를 받았느냐 아니냐, 이건 이제 상관이 없다. 우리들에게는 이미 상식이죠.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그것은 굉장한 쟁점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누구나 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정확한 복음을 전했죠. 율법이 나쁘다든지 율법을 지키지 말라든지 말을 한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사도 바울도 갱그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오는 과정에 갱그리아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어서 삭발을 하고 유대 규례를 따라서 율법을 지켰고,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도 할례를 받게 했던 일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율법을 안 지킨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라고는 말하지 않게 된 거죠. 자, 그러나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었던 예루살렘의 이 유대인 교인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자꾸 마음에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아,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이 기분이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시험들 일이에요. 크게 시험들 일이에요. 자,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은 이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특히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율법 지키라고 할 것도 없다. 뭐 유대인들이야 늘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으니까 뭐 지켜도 안 지켜도 상관이 없겠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율법 강요하지 말자. 옳지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인 선교보다 율법 지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 이건 본질을 왜곡시키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잘못하고 있는 거죠. 온전한 복음을 전한 게 아니죠. 사도 바울로서는 할 말이 많아요. 누가 잘못한 겁니까 도대체?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을 놀라우게 열어주시는 이런 전도 여행을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기면서 증거하다가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갑자기 죄인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보다 허탈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열심히 복음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모교회라고 돌아왔는데 죄인 취급을 받는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규례를 지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자. 사도 바울은 그동안에 이방인들에게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 보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리자고 하니 이방인 선교 혼란시키려고 하는 무슨 뜻이 있는 겁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를 다 뒤흔드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사도 바울은 참 놀랍게도 전혀 아무런 주장도 하지도 않고 논쟁도 하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루살렘 교회가 지시한 대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로 네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규례를 지키고 그리고 정한 절기가 다 끝났다는 사실을 신고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지혜가 무언가를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아는 지식으로는 이건 싸울 만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한번 해볼 만한 일이에요. 아니 도대체 누가 옳은지 한번 해봅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옳습니까? 이방인 교회가 옳습니까? 지금은 결론이 났어요. 이방인 교회가 옳지요. 하나님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열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직까지 그 점에 대해서 온전한 복음으로 서 있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만한데 또 사도 바울은 그만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요.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지혜인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처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지금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사회의 풍조예요. 여기서 예루살렘 교회가 율법은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은 안 지켜도 된다는 식으로 가르쳤다가는 유대인들에게 더 이상 전도문이 다 막혀버릴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그럴 수 있겠구나.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이 없이 서려면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논쟁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또 하나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율법 문제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보면 싸움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옳으냐 이방인 교회가 옳으냐 이런 문제를 가다가 서로가 이단이라고 막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율법도 안 지키는 이방인들 이단이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이단이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교회가 분열되는 역사도 많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직감적으로 예루살렘 유대인 교회와 그리고 이방인들 교회가 분열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하는 그 제안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건 대단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그건 지식에 머무르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 더 가야 되는데 그게 지혜예요. 자, 지식과 지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대천덕 신부님,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께서 이 지혜의 은사에 대해서 강의하신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중에 꼭 사랑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은사가 있는데 그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그 설명을 듣고 눈이 이렇게 열리는 것 같았어요.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의 차이가 뭘까? 사랑입니다. 사랑. 지식의 은사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면 싸움이 생겨요. 누가 옳으냐? 누구 의견이 옳으냐? 서로 주장하기 시작하면 교회라도 싸움이 생깁니다. 근데 그 지식의 은사에 사랑이 더해지면 하나가 돼요. 옳은 방향으로 가면서도 하나가 돼요. 이런 걸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면서도 싸우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런 역사가 지혜의 은사예요. 사도 바울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0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예요. 유대인도 구원하고 이방인들도 구원해야 되겠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존심 어떻게든지 상관없어요. 자기 고집이나 주장 얼마든지 꺾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말 얼마든지 감수할 수도 있어요. 단 하나, 예루살렘 교회가 시험 들면 안 되겠다. 예루살렘 교회, 이방인 교회에 분열되면 안 되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 지키는 일을 그가 흔쾌히 받아들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그리고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그 다음엔 지혜로 바뀝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대학부를 지도할 때 그때 대학부에 꼭 나와야 되는데 예배에 빠지는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배 참석하라고, 성경 공부하라고, 교회 봉사도 해야 된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자기는 공부가 더 중요하고 레포트도 써야 되고 그래서 주일 어른 예배만 드리고는 대학부를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 형제가 얼마 안 가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대학부 예배 열심히 나오고 그리고 성경 공부도 참석하고 수련회도 같이 가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공부 포기한 줄 알았어요. 아주 무슨 큰 은혜를 받았나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에요. 어느 자매 한 자매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나타나는 곳에는 이 형제는 항상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이 위대한 힘이구나 깨달았어요. 그렇게 힘들다 어렵다 시간 없다 하던 사람이 확 바뀌어버리네. 자매 한 사람만 사랑해도 이렇게 변하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교회 주차장 문제 때문에 좀 멀리 주차하고 오시라, 대중교통편을 이용해서 오시라 아무래도 불편하시죠. 저라도 불편할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교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 이제 전도되어서 오는 새가족들을 정말 사랑하게 된다면 그들이 교회에 와서 시험 들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죠. 멀리다가 차 대고 올 수 있지요. 할렐루야. 사랑하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옳다 그러다 주장하고 싸울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교회 섬기다 보면 싸울 일이 생겨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교회 싸우는 일 꼭 나쁘게만 볼 것은 아니더라고요. 저는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정말 충성 열심인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충성 열심이 없는 사람들은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싸움이 생기면 일단은 표창장을 주고 봐야 돼요. 싸울 정도로 열심히 있었음 이러면서 이제 표창장을 드려야 돼요. 근데 싸우는 일이 다 지식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냐? 어떻게 하는 게 일을 잘하는 거냐?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거냐? 자기 주장이 있고 생각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딪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사랑으로 내가 알고 있는 내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이해시키고 하나가 되게 만드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교회 일꾼을 뽑을 때 꼭 지혜를 보신 겁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성령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처음에는 칭찬을 하셨어요. 2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6절에 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진리를 잘 지킨 거예요.
무엇이 진리인지를 잘 안 거죠. 어려운 여건에서도 진리를 잘 수호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책망이 옵니다. 4절에 보면 무서운 책망을 하세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문제가 뭐죠? 아는 거는 너무 많았어요. 진리가 뭔지는 에베소 교회는 아주 칭찬받을 만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아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만들기 위한 지혜가 없었어요. 사랑이 빠진 거죠.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명심해 보세요. 한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모아주면 얼마 안 가서 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해, 두 해, 세 해, 한 3년만 여러분이 섬기는 부서에 시험 없이 싸움 없이 정말 한 마음으로 모아주면 그러면 부흥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에는 아는 것은 많았는데 지혜가 참 부족했습니다. 사랑이 빠져서 아는 것 때문에 싸우기만 했지 아는 것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게 가정에서, 교회 일에서, 일터에서 이제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